예, 그 백종 초제 날이에요. 근데 왜 덥지? 저 안에는 시원한데 여기 밖에는 좀 더운 것 같아요. 기계가 무슨 문제가 있나? 어제까지만 해도 시원했는데 오늘 왜 이러지? 예, 점검을 좀 해볼게요. 사람 많아도 그전에는 시원했는데 지옥 기도를 해서 그런가? 오늘 지옥 기도를 하는데 지옥 중에 제일 많은 지옥이 뜨거운 지옥이에요. 그 차가운 지옥도 있는데 뜨거운 지옥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지장경 독송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예, 목소리가 네 라는 분들도 있어요.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지금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또 지장경을 한번 독송을 시도를 해보세요. 지장경은 의외로 재미있는 경이에요. 신비한 얘기가 참 많아요. 그 안에 지혜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일터 독송하다 보면 태어날 때 또 살아가면서 또 죽을 때 또 사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서 지장경을 독송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오늘은 지옥 공부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를 하겠다라는 원력을 제가 막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려면 일단 내가 힘이 세고 뭐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전에 지옥을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떨까라는 기분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우리 길거리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고 또 책도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점자 책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곳곳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뭔가를 장치를 해놓거나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안 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이거나 안 들리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안 보이는 사람들이나 안 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거리에 이렇게 그 우리 보도블록도 다 다르게 깔잖아요. 보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 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정말 많아요. 도로나 표지판이나 뭐 이렇게 또 텔레비에 방송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보면 안 보이는 안거나 안 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한다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민 난민을 뭐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고 7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서명을 했어요. 70만 명 엄청나요. 지금까지 청원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서명을 했다라고 그래요. 모르면 난민들의 기분을 모르면 또 난민의 역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면 당연히 싫죠. 저 사람들이 난민일까? 난민 맞아? 무슨 의도가 들어온 사람 아니야? 또 우리나라에도 고생하고 힘든 사람 많은데 굳이 외국에 있는 난민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그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굳이 외국에 있는 그런 난민들까지 우리가 세금을 써가면서 해야 되냐? 다 맞는 말이에요. 보면 난민이 아닌 듯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난민에 대한 공부를 하면 아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좀 원조를 받아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인데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한 게 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시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어쩌면 우리는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원조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를 안 낳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밀가루라도 받아갖고, 밀가루라도 원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많이 가졌어요. 만약에 먹을 게 없었어 봐요. 그 아이가 제대로 낳지도 않았겠지만, 제대로 컸겠습니까? 영양실조로 제대로 자라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 원조로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좋은 얼굴로, 부티가 막 나네도 보니까 전부 다 보기 좋게 이렇게 있었죠. 다 원조 뿐이잖아요, 보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받은 게 많은데, 국제사회에 당연히 돌려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것조차 안 한다면, 좀 이제 참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 보면, 우리만큼 사는 나라들은 다 난민들을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다 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받았는데 그들은, 그러면 국민들은, 그것을 환영했겠어요?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렇지만, 난민에 대해서 충분히 정부에서 설명을 하거나, 어쨌거나 해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줄 만큼은 다 받아줬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난민에 대해서도 모르면 우리가 거부하기 마련이에요. 아, 우리 싫어. 왜 우리 다른 그것도 이슬람 이런 사람들을 받아야 돼? 라고 전혀 다른 사람들. 동남아시아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이슬람인들을 받아야 돼? 라면서 그것도 차별을 하면서 합니다. 장애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 만큼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장애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줘요.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도 모르면, 어린아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모르면, 내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라면서, 너는 왜 그러니? 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라면서 아이들을 구박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 억누르고, 시키는 대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역시 그렇게 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억압받은 그런 곳에서 제대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5살, 10살 아이도 다들 대우받고 싶어 하는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걸 알면 우리가 아이한테 잘해줄 수 있죠. 노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모르면 저 노인네 또 나와가지고 저런다고 이제 또 나와가지고 저런다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 일생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의 어르신에 대한 이제 그 시선이나 어르신에 대한 이제 마음이,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모르면 우리는 무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데, 알아가면 선행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옥을 굳이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옥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옥을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고 실제로 공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하는 것은 더 어렵죠. 그 사회가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꼬여 있고 굉장히 위축돼 있고 불안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대하면 봉사하러 갔다가 처음에 한 번은 힘들게 하지만 연속적으로 1년, 10년씩 봉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장애인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지옥의 세계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옥의 세계는 장애는 그냥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뇌성마비 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지옥의 세계는 듣는 것조차 거북해요. 막. 힘들어요. 듣는 막 무서워요. 뭐라서 오늘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을 했는데 74페이지 보면 지옥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지옥들의 이름이 있어요. 극무간지옥, 대아비지옥이 있는데요. 극무간지옥이라는 건 무간이잖아요. 무간.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무간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이제 지금까지도 평점이 제일 높은 명화로 꼽히는 영화인데, 거기에 시작할 때 부처님 경전 말씀 한 구절 딱 해놓고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지옥 영화는 아니에요, 무간도가. 형사들끼리 이제 서로 잠입해가지고 잠입수사하는 그런 건데, 정말 그 연출력이 뛰어나고 연기력이 뛰어나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적진에 뛰어들어서, 조폭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이중첩자를 하려니까 맨날 정말 지옥같이 살지 않겠어요? 그 무서운 이제 이렇게 조직 중에 제일 무서운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경찰들에게 계속 정보를 주니까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그걸 보고 이제 무간도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무간도예요. 정말 무간지옥에 사는 것 같아. 무간지옥이 뭐냐면, 무간이라는 것은 사이 간자거든요. 무는 없을 문자니까 사이가 없는 지옥, 쉴 새 없는 지옥, 고통이 잠시도 쉴 새 없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무간지옥이라 하기도 하고, 또 아비지옥도 무간지옥하고 다른 말이다,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서로 또 다른 거다 라고 경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는 대아비지옥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지옥들이 사실은 거의 무간지옥에 다 가까워요. 사각지는 이제 네 개의 뿔, 뿔에 맨날 받치는 거예요. 이제 받쳤다가 이제 고통받다가 조금 기절하면 다시 또 깨워가지고 또 뿔에 받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비도지옥은 이렇게 있으면 이 칼이 날아다니는 거죠. 이 수백만 개의 칼이 날려다니면서 이 몸을 다 찢게 하고 베이게 하는 그런 지옥이에요. 화전지옥은, 전자는 화살 전자거든요. 불화살이 계속 나에게 이제 불화살을 수백만 불화살을 계속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협산지옥은 이렇게 산이 협곡인데 거기에 낑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눌리는 거죠. 내가 산 사이에 낑기는 거예요. 중압지옥이랑 비슷해요. 산과 산 사이, 그 산과 산이 점점 줄어들어 좁아져. 그리고 거기에 내가 눌리는 거예요. 압사지옥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통창지옥, 그 몸에 이제 계속 창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종기나 창이 계속 일어나서 통창지옥이라고 그러고요. 철거지옥은 이렇게 철로 된 술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는 거죠. 철로 된 술에. 그리고 철상지옥. 철상지옥은 돌로 된 평상에 누워 있는데, 그 돌로 된 평상에 누워 있으면, 아니지, 철로 된 평상에 누워 있으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만, 철을 달구는 거예요. 철을 달궈서 한 5천도 만도를 만들어요. 그 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계속. 찜질방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 지역이 그 철상지옥이고, 서루지옥이죠. 철로 된 소에 받치거나 철로 된 소 위에 올라 있거나 소에 이제 계속 쫓기는 거죠. 철로 된 소에, 그냥 소에 쫓기는 것도 무서운데 철로 된 소로, 그것도 그냥 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철 자가 들어간 거는 다 달궈진 철이에요. 전부 다 달궈진 철인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불지옥이 제일 많다라는 것도 철에 관계된 건 다 달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철의지옥, 철로 된 옷을 입는 거예요. 철로 된 옷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달궈진 철로 된 옷을 입으면 참 기분이 그러겠죠. 또 천인지옥은 이제 천계의 이것도 이제 칼이 계속해서 이제 아까 말한 비도지옥하고 비슷해요. 또 천려지옥,
이 철로 된 이 수레, 수레로 계속 이제 아까 철거지역이랑 비슷하죠. 양동 지역은 구리동자인데 구리가 바다만큼이나 저 대양만큼이나 가득한 거예요. 역시 달궈진 구리예요. 달궈진 구리. 거기에서 계속 살아야 돼. 계속 튀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주 지역은 이 기둥을 감싸고 있는 건데요. 구리 기둥을 감싸고 있어요. 안고 있어요. 그냥 구리 기둥이 아니죠. 네. 철로 된 구리 기둥을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화 지역은 이제 불이 막 흘러가는 지역이고요. 경설 지역은 경은 밭갈 경자예요. 근데 설, 혀설자잖아요. 혀를 밭, 혀에서 밭을 가는 거예요. 혀를, 혀를 계속 가는 거죠. 혀에서 쟁기질을 하는 거고 삽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누가 가겠어요? 입을 잘못 놀리면, 혀를 잘못 놀리면 가는 게 경설 지역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담안 지역이 있는데, 담안, 담자라는 건 씹을 담자예요. 그 눈을 씹는 지역이 있어요. 눈을 씹어요. 눈을 계속 눈 빼가지고, 내 눈 빼가지고 계속 씹고, 계속 빼가지고 씹고. 아, 그래요. 잔인하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지옥이 실제로 있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가죠. 여러분들은 이 지옥에 안 가요. 왜 안 가겠어요? 스님을 알잖아요. 스님을 아니까 안 가요. 나중에. 스님을 안다는 건 우리 부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또 이런 법문을 듣는다라는 거고, 백종 기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살면서 죄를 뭐 몇 가지씩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처님 앞에 엎드리면 다 참회하고, 이렇게 죄송한다는 생각을 갖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악업도 조금씩 소멸되기 마련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악업을 또 짓고, 중첩해서 계속 지으면, 이런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옥이 정말, 이렇게 있는 걸까? 스님은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걸까?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있다라는 것은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보이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비록 보이는 것이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죠. 사람이 날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서 만들어진 게 저 비행기죠. 비행기는 본래 있었던 게 아니죠. 근데 사람이 날고자 하는 욕구로 결국은 만들어낸 거예요. 없다가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비행기죠. 본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차가 본래 있었나요? 기차는 본래 없었어요. 더 빠르게 많은 사람을 싣고 많은 물건을 싣고 더 빠르게 가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은 기차를 만들어냈죠. 이 옷도 사실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입는 옷도 원래 있었던 게 아닌데 천년 전에도 없었어요. 100년 전에도 이런 패션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각자의 업식 욕구로 인해서 옷도 없던 것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이 돈도 사실은 6천년 전, 1만 년 전도 전만 해도 돈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돈이 생겨났어요. 문자도 그때쯤에 생겨났고 돈이 없었던 시절에는 돈 타령하는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들 돈 때문에 괴롭잖아요. 살면서 돈 때문에 안 괴로운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애들까지도 다섯 살 먹은 애들까지도 돈 없어가지고 돈 타령하고 있어요. 돈 타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본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돈이면 뭐든지 되는 그런 세상이거나 돈 때문에 괴롭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돈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점점 돈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지금은 이제 돈이 왕이 돼버렸죠. 있었던 게 아닌데 돈이 왕이 되면서 생기는 게 빈민가도 생기고 본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사는 동네도 생기는 거고 또 돈 때문에 전쟁도 막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본래 없었는데 있어진 만들어진 것이 많아요. 사람도 본래 사실은 없었어요. 그죠? 사람도 본래 없었어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생겨나면서 포유류가 발전하고 포유류가 발전하고 원숭이 같은 이런 이 영장류가 생기면서 사람까지도 이렇게 진화가 됐죠. 본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파충류, 포유류, 양서류 이런 것들도 본래 없었어요. 축생이라고 부르는 개소말 이런 것들도 본래 없었는데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진화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이 살 여건, 지구가 생명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이 살 여건이 생기면서 이런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이런 세계만 있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너무 작은 세계도 있어요. 곰벌레처럼. 이 곰벌레는 아주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아주 작은 것인데, 이 벌레는 그 아주 악조건에서도 살아, 거의 진공에서도 살아가요. 그 우리가 이제 혜성에 운석들이 떨어지잖아요. 운석이 떨어지면 거기에 생명이 없을 것 같죠? 당연히 없을 것 같잖아. 우리는 이제 돌팍에 그냥 이 돌팍 이만한 이제 자갈을 가지고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생명을 의외로 더 미세한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자갈 같은 곳에도 생명이 많이 붙어 살아요. 온갖 바이러스들 뿐만 아니라 균들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 우주에 나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도 있어. 그러니까 혜성이 막 이렇게 해서 운석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 내려오면서 수천도 수만도 온도 이렇게 불타면서 내려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그 안에 곰벌레가 있었던 것만 벌레가 있어요. 그게 야 우리는 그것이 예전에는 몰랐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명도 있구나 하죠. 귀신을 인정할까 안 할까? 뭐 이렇게 귀신에 대한 것은 참 이제 과학적으로도 접근한 사람이 귀신이 있다라고 결론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진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귀신이 있다고 해요. 맨날 얘기하잖아. 악귀라고. 악귀가 귀신이지 뭐야 이제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귀신을 인정해요. 마귀가 있다라면서 저 마귀 쓰여가지고 저렇다면서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은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막 떠돌고 뭐 이렇게 요정이 있다라고 생각도 하죠. 요정은 이제 귀신 중에 조금 선한 귀신 뭐 이렇게 그 나무에 무슨 요정 뭐 밤의 요정, 낮의 요정 뭐 이러면서 서양에서는 요정으로 부르는데 절에 동양에서는 신이라고 부르죠. 밤의 신, 낮의 신, 나무의 신, 목신이죠. 요정이라고 부르면 괜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목신이라고 부르면 저 토테미즘적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너무 서양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서양에 있는 건 좋은 것 같고 동양에 있는 거는 좀 이상한 이제 그 우상 숭배 같고 막 이 잘못된 사고를 막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신들의 세계를 우리는 귀신의 세계, 뭐 나무에 붙어 사는 신, 뭐 돌에 붙어 사는 신, 뭐 그 금속에 붙어 사는 신, 이런 뭐 그런 신들을 거의 대부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해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다면 천신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늘신도. 하늘신도 얘기를 하죠. 그 하늘신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제
여호와 이제 제일 유명하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믿는 가드 이제 가드 여호와 가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제석천이라고 하고 또 하늘신을 불교에서만큼 다양하게 다 파악을 해서 이런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는 잘 없어요. 불교에서는 하늘신을 28가지로 쭉 단계로 얘기를 하고 28가지가 28명이라는 게 아니고 28종류로 얘기하죠. 그래서 사왕천만 해도 사왕천만 해도 동서남북에서 한 방위마다 7개의 천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개 굉장히 많은 사왕천이 있죠. 그 한 천상에 사왕천에 한 천상에 거주하는 게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몇억 명이 될 수가 있겠죠. 종류가. 도리천,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도리천만 해도 33개의 천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역시 한 천상마다, 도리천 한 천상마다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존재가 있죠. 예, 그러니, 우리 우주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는 이렇게 귀신, 신의 종류를 인정하면 신들의 세계가 엄청난 만하게 존재한다. 그 신들 세계 이렇게 천상에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원혼이 있는 신, 원혼으로 가지 못하고 떠들는 신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원귀, 악귀 하는데 보통 이제 악귀라고 얘기하고 그냥 귀신, 우리가 말하는 귀신. 요정이 아닌 귀신. 그래, 이제 귀신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악귀의 세계나 아수라의 세계나 천상의 천신의 세계가, 그래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귀신 중에 더 이제 힘들게 사는 귀신도 있을 수 있다.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못 죽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먹어서 뭐 이렇게 헐벗고. 맨날 YTN에 나오대 보면 뭐 누구 이렇게 애들 나오면서 막 업고 있고 안고 있고 뭐 아프리카 이렇게 광고 막 나오긴 나오던데 정말 이제 이렇게 물이 없어서 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또 물과 먹을 게 없으면 전염병이 또 그렇게 많아요. 보면 물이 오염돼 있으니까 그런 세계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디 그 정말 이제 잘 사는 사람 집에 가면 호화 주택에 뭐 재벌 집에 가면 다 금덩어리로 금칠을 해놓은 것처럼 비유 정말 금으로 그 집을 지은 것도 그만큼 안 비쌀 거야. 정말 굉장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온갖 요즘에는 이제 IoT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 인공지능 기능이 좋아서 그냥 음악 틀어줘 하면 음악 틀어주고 열려라 하면 열리고 보일러 틀어줘 하면 틀어주고 그런 것이 이제 아주 잘 자유자재로 잘 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 호화롭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도 너무 호화롭게 사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너무 괴롭게 사는 존재가 있죠. 그 지역이 또 정해져 있어. 사람들 중에서도 빈민가처럼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우범지대에 사는 사람이고 거기에 총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고 그런 지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렇게 험악한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옥이 정말 있는 것 같죠? 이거 아무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지옥이 있을까? 하면 아니 저 그런 거 안 믿는데요? 하는데 좀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지옥이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운석에 떨어지는 운석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거기 아무 생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나 이렇게 정말 그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면 있다니까 곰벌레가 생명이 그래서 지구 45억 년 된 지구에서 생명이 바닷속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라고 주장도 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다른 데 있는 생명이 이주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천체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충분한 생명들도 있는데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지옥을 없앴으면 좋겠다. 나는 당연히 안 가지만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가지 않지만 내가 안 간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너무 배고프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마음적으로도 너무 오늘 내일 나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놔두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아니죠. 오늘 내일 죽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빨리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게 사람 된 도리잖아요. 배 골마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못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역시 발견해서 빨리 구제를 해줘야 되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못 도와주면 정부에 자꾸 요구를 하면 돼. 우린 정부에게 바라면 돼, 정부에게. 그래서 개인이 뭐 해주는 건 쉽지 않아요. 개인이 뭐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이 도와주다가 지쳐요. 그런데 나라의 법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은 혜택을 보게 돼요. 대신에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불편하면 돼. 이제 좀 세금을 더 낸다지. 뭐 이제 뭐 그래가지고 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내가 아이로 태어난다면 나 대한민국에 별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 대한민국 아이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노인으로 살아가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대한민국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문제, 뭐 노인 문제, 또 여성 문제. 대한민국 여성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뭐 이미 이제 이렇게 시대를 많이 거쳐온 사람들은 좀 그런 스트레스가 덜하지만 또 젊은이들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임금이 거의 1.5배, 어떤 때는 2배씩 차이나요.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다 거쳐왔잖아요. 불만이 별로 없어서 그러지. 여러분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40이라고 생각해봐요. 30대, 40대 초반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일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일자리 많아요.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어요. 보면 어디라도 이렇게 가가지고 일을 잡부라도 하면 그래도 15만 원씩 받아요. 잡부라도 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갈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뛰어들으면 식당 일도 다 못해요. 식당이 뭐 그렇게 많은가.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가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자리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것만 해도 차별이 굉장히 심한 거라 할 수가 있겠죠. 또 직장 내에서 승진은 누가 해요? 승진은 누가 해요? 남자가 승진하지 여자 승진 안 시켜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그 익숙해 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젊은 아이들은 너무 억울한 거죠. 젊은 여성들은 너무 억울해. 일자리도 없고 승진도 안 되고 월급도 반토막이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또 게다가 이제 여자들은 또 이렇게 취급을 좀 좋지 않은 취급을 받아요. 이렇게 좀 어르신들도 여자를 약간 무시하고 또 남자들끼리 모이면 여자를 또 무시하고 그래요. 그럼 무시를 받다가 이제 나이가 여러분만 한 나이 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기가 세가지고 남자들도 무시하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젊은 시절에는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성 혐오나 장애인 혐오 또 성소수자 혐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사실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민자, 그 난민 혐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오늘은 지옥 세계를 좀 없애자. 우리가 없애야 될 이유. 이 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말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지옥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지옥은 누가 없애주냐고. 누가 없애주겠어요. 지옥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없어지진 않아요. 세계가 발전하면 인구가 더 늘고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하면 할수록 생명은 더 많아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지옥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옥이 정말 무너질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해보는 거죠. 뭐 해보는 거죠. 우리 희망이 사람이 훌륭한 게 뭐예요? 희망이 있잖아요. 오늘도 또 도전하고 내일도 또 도전하고 또 해보는 거죠. 안 돼도 또 해보는 거고 안 돼도 또 해보는 거고 그래 하다 보면 정말 지옥의 한 세계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옥에 다니면서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예요? 지옥을 다 깨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깨시죠? 우리 지정부사님을 밀어드려야죠. 내가 못 깨면 늘 깨는 걸 잘하시는 분한테 깨주세요, 깨주세요 자꾸 해서 지옥 좀 깨주세요. 지옥 좀 없애주세요. 자꾸 지정부사 힘내라고 응원, 지정부사를 힘내라고 응원이 딴 게 아니에요. 지정부사 명호를 계속 부르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되게 좋아하셔서 또 지정부사님한테 쌀 좀 드세요. 과일 떡 좀 드세요. 과일 좀 이것도 다 응원이죠. 응원의 방법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응원들을 해드리면 지정부사는 반드시 우리의 염원대로 소원대로 이게 이제 중생이 가진 생각으로 인해서 지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선한 생각으로 없어져라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면 지옥도 정말 없어질 수 있어요. 지옥이 팔한지옥, 팔열지옥, 한지옥, 열지옥, 철지옥 이런 것이 유명한데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걸 보면 지옥 공부를 조금 더 해야지 그 지옥 세계를 더 알아서 구제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행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음행하는 버릇. 남녀가 서로 보고 눈 맞추고 좋아하고 이런 것도 음행 중에 하나인데요. 서로 부비고 이렇게 관계하는 건 이제 가장 큰 음행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버릇으로 생겨나는 게 바로 불지옥이야. 서로 이렇게 마찰하고 이렇게 닿고 이러면 열이 생기잖아요. 그 열로 인해서 불지옥이 생기는 거죠. 마치 두 손을 서로 비비면 따뜻한 기운이 나는 것처럼 음행하는 버릇이 서로 태우는 탓으로 무쇠평상이 생겨나요. 평상이 지옥의 무쇠평상 아까 철상지옥 얘기했잖아요. 철상지옥 본래 없었는데 중생이 음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버릇으로 인해서 없던 철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날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똥하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음행하는 버릇으로 철상 이 바닥이잖아요. 바닥에다 이제 원래 이렇게 그 침대에서 관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장소에서 그런 버릇으로 인해서 철상지옥이 생겨나는데 침대 같은 평상이 생겨나는데 이 평상이 이제 뜨겁게 달구지는 거죠. 그것이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음행하는 것을 좋아하면 거기 나중에 떨어져서 거기 철상에 누워서 철상에 누워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점점 줄이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심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탐욕, 욕심, 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더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 뭐 더 이쁘고 잘생기고자 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차가운 한지옥이 생기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서로 빨아들인다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빨아들여요. 빨아들여서, 이렇게 빨아들이면 추워지잖아요. 하면 이제 빨아줘요. 그리고 혹독한 추위로 얼음이 생겨나요, 얼음이. 세상에 얼음이 존재하는 것도 그래서 존재하는데, 지옥은 얼음 지옥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가운데 꽁꽁 언 것이 마치 사람이 입으로 바람을 빨아들이면 찬 기운이 생기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런 이제 탐욕하는 버릇이 서로 침노하는 탓으로 벌벌 떨며 신음하는 지옥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탐욕이 많으면 그 지옥 세계로 저절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푸른 연꽃, 붉은 연꽃, 흰 연꽃 같은 지옥과 찬 얼음 지옥과 같은 여러 가지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음행의 이제 마음이, 음심이 막, 여러분들 정도면은 그렇게까지는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음심이 엄청 많아도, 절에 올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탐욕이 이제 얼음지옥이 한다 하지만, 절에 올 정도면 그렇게 탐욕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거기 갈 거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중생을 걱정을 하세요. 거기 있는 중생을. 또, 무시하는 업이 있어요. 무시하는. 남을 업신 여기는 오만한 업이죠. 이런 것이 쉬지 않아서 계속돼서 뭐가 되냐면, 이 파도 같은 물결이 만들어져요. 큰 파도의 물결. 여기 이제, 우리, 이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대서양의 파도는 달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달이 저기 있어서 달과 이제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서 파도가 물결이 생기고 파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옥의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힐 같은 엄청난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는 업신여기고 오만한 데서 업신여기고 오만한 건 사람만 업신여기고 오만한 게 아니죠. 호랑이 사자도 업신여기고 오만해요. 자기들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약한 것들을 업신여기고 오만하게 여기죠. 사람들도 오만한 사람 정말 많아요. 돈 많다고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업신여기고 오만하죠. 어른이라고 아이를 업신여기고 오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오만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가진 사람들을 오만한 거 보고 따라 배운다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보면 막 무시하고 바퀴벌레 취급하고 더 악랄한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업식이 성난 파도를 엄청난 해일을 만들어서 파도 지옥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거기 휩쓸려 봐요. 저는 꿈에 이제 홍수나는 꿈을 자주 꿔요. 그러면 물이 막 점점 올라와. 막 이제 그런 꿈 꾸면 물꿈 꾸면 다들 부자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망가요. 이제 자꾸 막 물이 밀려오는 홍수라 가지고 막 물이 밀려오는 게 어떻게 해? 죽을 것 같잖아. 이제 그런 공포를 꿈에서 막 느껴요. 막 이제 말만 해도 그것이 무서운데 실제로 이렇게 그런 큰 물에 휩쓸려 가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공포심이 말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오만하면, 남을 무시하면, 무시하는 마음이 쌓이고 버릇이 되면 저절로 그런 세계로 빠져드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지나가다가 금덩어리 있거나 돈이 있거나 차를 좋아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차 있으면 한번 눈 가고 조금 더 몸이 가고 이러는 것처럼 내가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처럼 이 오만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이렇게 파도가 얼면 넘실넘실하는 그런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 화를 한 번씩 내는 거야. 뭐 낼 수도 있지. 여러분들처럼. 근데 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지옥이 만들어지냐면 이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게 이제 무리를 이루게 되고 습관이 되면 칼지옥, 칼산지옥이 생겨나요. 칼지옥. 좀 그런 것 같죠? 칼.
그리고 새 곤자, 칼나무, 칼바퀴. 거기 나무도 칼로 된 나무고, 산도 칼로 된 산이에요. 심지어 먹을 것도 오면 칼로 만들어진 먹을 것들을 낸 거예요. 그걸 먹어야 돼, 막 이제. 이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칼로 된 거죠. 이것은 화내는 것 때문에 성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내는 생명이 많아져서 생기는 지옥들인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지옥의 칼들이 우리가 성을 내면 낼수록 칼들이 더 많아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미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심을 더 많이 키우고 부처님의 자비를 홍보하고 자비를 갖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거기 있는 칼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중생제도 갖고 직접 가서 중생제도 하는 것만 중생제도가 아니에요. 앉아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비심을 더 키우면 그런 칼지옥도 무너질 수가 있죠. 그리고 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간사한. 간사한 사람들로 생긴 지역이 흑성지옥이에요. 오랏줄을 받아라 라는 거 있잖아요. 오랏줄 꽁꽁 묶이는 지옥 있잖아요. 오랏줄이 그냥 오랏줄이 아니죠. 어떻게 한다? 뜨거운 오랏줄이다. 완전히 뜨거운 오랏줄. 아이고, 열선 오랏줄 있잖아요. 열선 오랏줄. 그 오랏줄. 그런 오랏줄은 이제 간사에서 생기는 고랑과 수각과 칼 이런 것들도 간사에서 생긴다고 해요. 거짓말해서 생기는 지옥들이 있어요. 거짓말. 우리 살면서 거짓말 한 번씩 하잖아요. 둘러댄다는 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 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거짓말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은 뭐가 생기냐면 티끌 먼지, 똥과 오줌 등 부정한 것, 똥지옥, 오줌지옥, 이렇게 더러운 지옥은 거짓말을 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니까 똥지옥, 오줌지옥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요. 그 구치소 소장이 한 번씩 이제 전 구치소 소장이 아니라 이제 과장님인데 두 번, 세 번 들었어요. 비슷한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판결을 받는데 그래도 염라대왕이 선택을 해도 된다 해서 지옥 구경을 막 시켜줬대. 지금 말한 것처럼 철상지옥도 있고 칼지옥도 있고 파도지옥도 있고 뭐 별의별 지옥이 있는데 똥지옥이 있더래. 그래서 똥지옥? 냄새만 참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건 너무 아프잖아, 힘들고. 그래서 똥지옥 가겠다. 이렇게 똥지옥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동동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머리만 딱 내밀고 있더래요. 그럼 거기는 괜찮겠다 해서 똥지옥 보내주세요 해서 자, 딱 이렇게 똥지옥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관수가 하는 말이 자 이제 잠수. 잠수. 아니 10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10분씩 휴식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휴식 시간에 본 거야 이제. 또 잠수해서 본래 또 살던 대로 이제 아 이거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똥지옥이 바로 거짓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지옥이라네요. 한두 번 거짓말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의 습관이 되고 정말 이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면 생기는데 거짓말 지옥, 똥지옥으로 가게 되죠. 또 원망해서 생기는 지옥들이 있어요. 원망 많이 하잖아요. 습관처럼 우리는 원망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뭐가 생겼는데도 누구 때문에 이렇다면서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다고 사장 잘못 만나서 이렇게 주지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고생한다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뭐 나라 탓도 많이 하고 부모 탓도 많이 하고 또 경제 다 이래가 경제가 나빠가지고 뭐 힘들다고 경제 탓도 하고 막 이렇게 자꾸 탓하는 원망하는 지옥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자꾸 그러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지옥을 만드냐면 뒤주 같은 지옥.
갇히는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야. 원망해서 갇히는 지옥. 그냥 넓은 데 갇히면 좋겠지만 넓은 데 갇히나요? 제가 중할수록 좁은 데 갇혀서 이렇게 정말 뒤주에 갇히는 누구처럼 아이고 그렇게 지옥을 가겠죠. 그 말고도 여러 지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옥을 하나 더 만들기도 하는 실제로 지옥 세계하고 천상의 세계하고 귀신의 세계하고 악귀의 세계나 아수라의 세계, 축생의 세계 이런 모든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거짓말 많이 하고 음행을 많이 하고 탐욕이나 성을 많이 내면 그런 곳에 해당이 되는 지옥들이 저 아래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 하나의 힘으로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지금 이렇게 집이 이렇게 튼튼한 집, 벽돌이나 철로 만들어진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든든한 집 이런 것이 내 혼자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많은 인류들이 염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가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말 안전한 가옥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말 타는 것 이상으로 빠른 걸 원했기 때문에 자동차나 기차 이런 것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 혼자 기차가 있어야 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염원들로 인해서 생겨났고 또 때로는 이제 그런 욕심이 잘못되고 어긋나고 해서 이렇게 빈민가도 생기고 그렇게 한 것처럼 사실 공통의 업들이죠. 공통의 업. 별업은 우리 개개인 살아가면서의 별업, 이거 개개인이 어디 가는 게 별업이지만 지옥 세계가 만들어지고 또 인간 세계가 70억 인구가 이렇게 살아가는 패턴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만들어지고 옷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공동의 업인 것처럼 천상이 우리가 천상에 이렇게 귀를 넣어주는 일은 별로 없을 수 있겠네요. 대체로 천상에 나게 하는 것처럼 좋은 생각은 많이 안 하니까요. 마음이 항상 그 탐욕심이나 애탐이나 답답함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것이 더 지옥을 만드는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런 지옥들 그 지옥들 쟁론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 규한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쇄지옥, 화상지옥, 화구지옥 다 지금 말한 지옥들에 다 속해요. 화자가 들어가면 다 불지옥이고 철자가 들어가면 다 이제 불로 달구어진 쇠를 다 얘기하는 거죠. 뭐 거화지옥, 박피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화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여기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지옥 명호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쩌면 더 많아졌을 수 있다. 우리가 자동차도 본래는 그냥 한 종류밖에 없어. 처음에 나올 때는 한 종류였는데 지금 전 세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처음에 옷도 보면 그냥 겨우 이제 몸만 가리는 그런 옷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옷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지옥도 발전을 해가지고 더 지금 부처님 당시 때보다 더 많은 지옥들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더 많은 지옥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 더 가지 않도록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정말 정성을 들여서 지심 전에 공양을 이렇게 할 때도 지옥 세계 무너지게 해주세요, 지장보살님. 지심 전에 공양할 때 지옥 세계 무너지게 해주세요, 지장보살님. 이렇게 염원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조상님 전에 참배하고 잔을 치고 절을 올릴 텐데 지옥 세계 무너지게 해주세요, 지장보살님. 하면서 이제 조상님한테 절하면 돼요. 조상님들 혹시라도 지옥에 계시면. 지장보살을 꼭 찾으세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우리 조상들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형제도 있고 증조할아버지 형제도 있고 고조할아버지 형제들 형제만 있나 뭐 이렇게 그 형제에 딸린 또 권속들까지 다 하면 친척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친척들 중에는 천상에 이른 친척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옥에 있는 친척도 있을 수 있겠죠. 아귀처럼 귀신처럼 떠도는 친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상천도라면 누구라도 다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요. 조상천도를 딸랑딸랑 하면서 하면 누구라도 그 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한이 원결이 쌓여서 나타나는 이렇게 드시러 오시거나 와가지고 이제 그 한을 풀고 가는 그런 조상들이 생기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도제도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이죠. 지옥에 계시다면 우리가 하루 혼자 힘으로는 어렵지만 이렇게 100명이 다 같이 모여서 지옥아 무너져라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게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이제 아귀 세계에 있는 그런 중생을 위해서 그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귀 세계는 그냥 귀신의 세계라고 보면 돼요. 신들 중에 그냥 떠도는 신들 이 집에 붙어 살거나 측간에 화장실에 붙어 살거나 나무에 붙어 살거나 아니면 뭐 땅에 붙어 살거나 이렇게 천도되지 않은 분들이라고 천도되지 않은 분들도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그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난 그 장소에서 거기 계속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른 데로 지옥이라도 가면 차라리 나은데 지옥도 못 가고 천상도 못 가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 49일 후에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하는데 환생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100년, 200년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귀신으로 있는 거죠, 그냥. 특히 자살한 분이 그런 분이 많아요, 보면. 목매주고 그냥 저녁마다 목매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물에 빠져 죽으면 물에서 계속 이제 자기가 거기서 그냥 거주하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사람이 오면 잡아당기고 사고 일으키고 그래서 이렇게 약 먹고 죽으면 약 먹고 죽은 그 장소에서 또 그렇게 계속 약 먹고 계속 목매고 그래서 이제 한 집안이라도 자살한 집 사람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친구가 자살한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이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자살했다 이러면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들어 나도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생각은 내 생각일까 아닐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내 생각이 아닌 게 있어요. 술 먹다가도 한 잔 두 잔 내가 즐기면서 먹는 건 내 생각일 수 있는데 그다음 막 들어가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죠. 그럼 막 들어가는 건 내가 생각 아니에요. 먹는 것도 그냥 한 숟갈 두 숟갈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계속 맛도 모르고 계속 먹는 건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제 담배 피우는 것도 뭐 담배 피는 별로 없네. 얘기하지 말아야겠네.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즐거워서 이렇게 피는 거야. 뭐 이렇게 내 생각일 수 있는데 줄 담배를 계속 피워대고 막 이래 되면 자기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꽁초가 많아? 이러면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닐 수 있어요.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는 것도 그냥 화낼 수 있죠.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심해져 이성을 막 잃어버리면 자기의 화가 아닐 수 있는 거고요. 그 음심도 마찬가지래요. 이성과의 관계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서 처음에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뭐 정신없이 막 이렇게 폭력성을 띠고 막 이상하게 되는 것도 역시 자기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기적으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 영향을 줘요. 모든 존재가 다 보이지 않는 존재도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존재에 영향을 줘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옥 안 무너져라 하면 정말 지정부자를 찾으면 하면 지옥에 어느 이렇게 철상지옥이나 화거지옥이나 이런 게 정말 없어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영향을 줘서 지옥색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떠도는 귀신이 다음 주에는 떠도는 귀신을 위해서 떠도는 귀신이 없도록 하나도 없도록 기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귀신들에게 위안이라도 삼자 한다면 반대로 그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바로 정신 차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또렷하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난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죠. 내 정신인가 아닌가를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더 많이 타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고 우리는 또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죠. 그것도 이제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경우 자꾸 신경 쓰고 그쪽으로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내 생각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해서 항상 이제 중도를 지키라. 중도적 삶을 살아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무리 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정말 다 맞은 것은 아닐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다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또렷하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악귀의 중생을 제도하고 그건 다음 주 시작하고요. 내일부터 하고 오늘은 지옥의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옥이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지장부살님. 그렇게 기도를 남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일어서서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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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